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는 일제 세계대 2차 대전의 중반전에 들어갔던 1943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아주 중반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비행기로 또 배로 함포사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밤이나 낮이나 시체가 산더미가 쌓이고 제가 살던 고향이 경상남도 거제도였는데 거제도는 사방에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가로 밤새도록 떠내려오는 시체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호열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일제는 우리들의 말도 빼앗고 글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인권도 빼앗고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한국말을 약간 통하기는 했지만은도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한국말을 쓰질 못하고 한글도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2학년 때인데 그때 우리 토요일날 되면은 친구들이 모여서 사랑방에 모여서 새끼를 꼬고 그랬거든요. 매주마다 한 번씩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과제가 뭔가 하면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을까? 나는 사람도 있지만은도 죽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 죽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저희 아버지도 제가 다섯 살 때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인생은 왜 죽는가? 죽음에 관한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불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유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불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머님을 통해서 저희 동네에 절간이 생기고 절간에 있는 중은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오형제를 모아놓고 불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것은 불교는 육도윤회설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세상에 왔다가 그 행한 업에 따라서 축생도로 들어가서 짐승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서 물고 뜯고 찢기고 붓고 그런 한 세상을 또 보내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수라도에 가가지고 온갖 폭력이 많은 곳에서 폭행을 당하다가 그리고 지옥도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불의 세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아기도에 들어가서 굶주린 곳이 있는 그곳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지만은도 죽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천상도에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무아도라고 해서 내가 없는 곳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나 존재가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반발이 생기기를 나는 김씨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김씨고 그 할아버지가 또 김씨가 또 김씨를 낳고 김씨가 김씨 아들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김씨가 박씨가 될 수 있고 박씨가 짐승이 될 수 있고 이게 좀 말이 아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있는데 친구들끼리 모이면 저는 배운 것이 중국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고집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 형님들은 저희 아버지는 또 유교의 신봉자가 돼가지고 사람은 기가 모이면 생이고 기가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다. 인생은 왔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에 친구들은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아메바가 또는 원숭이로 원숭이고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주일 학교로 나가는 친구들은 하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기운이 인생의 삶을 주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빼앗아 가시게 되면 세상 떠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매주마다 모이면 감론을박을 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형님들한테 배운 대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또 진화론 가운데서 내 친구 주일학교를 다니는 먼저 친구가 야 네가 그럼 원숭이 손자냐? 너 어느 원숭이 종자냐? 그래요. 인도 종자냐? 아니면은 일본 종자냐? 창경원에 가게 되면 많은 원숭이 종자들이 있는데 그 원숭이 종자들 가운데 어떤 종자인지 알아? 그래요. 나 몰라. 그런데 그 모르는 걸 왜 믿어? 너는 원숭이 손자가 아니야. 원숭이가 진화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캄캄한 검은 밤이었어요. 저 서쪽에서 밝은 빛이 비춰주더니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 집으로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주일학교를 나간 그때가 8살, 1943년도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8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의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친구들 따라서 주일학교를 나간 것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를 나갔더니 선생님이 일본어가 필요하지만은 또 우리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 갸, 고,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재미있게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면은 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갸, 갸륵하고 착하지만 빈궁한 생활, 거, 거기 잠깐 이내 말을 들어보세요. 교, 결여민족 잘 사는 법 가르쳐 줄게. 고, 고개 위에 높이 세운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신비로운 아름다운 곳. 구, 구원받은 성로들이 예배하면은 규, 규모 있는 인생살이 행복해진다. 그, 그곳에서 성경 배워 갈고 닦으면 기, 기뻐하며 금생내세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재미가 있지 않아요? 한글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는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시는지 성경 책별로 또는 인물별로 시대별로 역사별로 연대별로 쭉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교회를 나오니까 첫째는 내가 배움이 많구나. 아는 것이 많아지구나. 아는 것이 힘인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년 예배를 좀 참석해 보자. 그래 장년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항해도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피란을 오셨는데 거제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 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다시 건설해야 되겠고
다시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설교를 늘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는 세계사가 낸 기회들이 와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보다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또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 세계에 대한 많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돼요. 내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금생과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내 인간에게는 주어지고 이것이 내게는 새로운 용감한 힘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돼서요. 해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는 해당에서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되겠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누나들, 형님들,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이런 식으로 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숫자 전도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숫자 전도가라고 하는 것은 1, 2,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조, 경까지 올라가면서 전도가가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입니다. 1. 일개동방 예지국 순교자의 피. 2. 20세기 종교사의 빛나리로다. 3.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 그 정신. 4. 사지뼈가 부러져도 변함없겠네. 5. 오장에서 끓는 피가 식을 때까지. 6. 66권 진리대로 살아오다가. 7. 7집 사중 스데반에 흘린 그 피로. 8. 파력청산 깨끗하게 물들였도다. 9. 구미호와 같은 신앙 원수 앞에서 10. 십자가에 우리 주님 돌아갔으니 백절불굴 신앙으로 앞서 나가서 천만 성도 일어나서 복음 전하자. 만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의 복음. 억조 장생 죄인에게 널리 전하고 조 조국대한 민족에게 복을 받도록 경량각처 성로들아 일어나거라. 이렇게 숫자 전도가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배웠거든요. 이거를 날마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아홉이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백과사전이라든지 기독교 백과사전에 이 노래가 없어요.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가 얼마나 한글 보급운동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도 제일 먼저 깃발을 들고 교회가 하나가 뭉쳐가지고 복음 전하자고 하는 이 열의가 대단했던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사람을 끄는 힘은 사랑의 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의 거룩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일인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이 다섯 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친구들은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부러웠는데 8살 때 주일학교를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다 눈같이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 가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나는 내 친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공부방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개방해서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고 일본 병사들이 살았던 막사기 때문에 그 집을 개조해가지고 방들을 친구들을 공부방으로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게 하고 주일날 되면 그 친구들을 주일학교를 인도하는데 하는 방법을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큰 상점을 열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이 많으신 분인데 이 어머니의 떡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을 매일같이 한 10개씩 훔쳐서 종이에 싸서 저 나무 밑에다가 숨겨놨다가 주일날 되면 친구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너희들 내가 심리사탕 하나씩 줄 테니까 내 딸아 교회를 가면은 두 개를 줄게. 갈 때 하나 먹고 올 때 하나 먹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주일날 교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혹시나 사탕이 입에 들어가게 되면 물고 도망을 갈까 봐서 새끼를 구워가지고 그 친구들을 조기욕듯이 엮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주일학교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일 기차 하통이 돼가지고 앞에서 칙칙 폭폭하게 되면 아이들이 따라서 가는데 주일학교를 26길로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복음보다는 먹는 것이 사탕이 좋아서 자기들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야단이 났지요. 조그마한 초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50명씩 100명씩 떼지어 오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끼가 이제 집이 없어지게 되면 여름철에는 산에 칡는 굴을 캐다가 그거를 묶어가지고 아이들을 인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아이들이 사탕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노라.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먹을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를 나가게 되는데 아이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야단났구나. 이 교회가 무엇인데 아이들이 저렇게 교회를 나가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면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제도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는 도대체 어떤 아이인데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내려와서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아이인데 저 아이는 신이 있는 아이다. 신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아이들에게 놀라운 존경의 대상자가 되고 어르신들이 칭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스바냐서 3장에 보면 칭찬과 명성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하다고 또는 많은 부모님들이 주일학교를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부모님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는 군에 가게 되는데 6.25가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군에 갈 때에 저도 이제 지원을 여러 번 하다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못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군대는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54년도 6.25 동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서 혈서를 두 번이나 써서 지원을 해가지고 군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군인들에게. 그 군대가 들어갔더니 90%가 무학자들이에요. 낯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한국말을 기호하는데 한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했는 일이 교회 안에서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사단사령부에 모였던 친구들과 함께 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한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자마자 휴전이 된 다음에 오래됐던 군인들을 제대를 시키는데, 만기 제대를 시키는데 이 군인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주소도 몰라요. 그런데 입으로는 어느 동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 친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대를 시키는데 국방부까지 올라가고 육군본부까지 올라가서 일들을 준비를 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가게끔 만들고 그런 일들을 3년 동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에 가서 또 복음의 사역을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15살에 학습을 받고 16살에 세례를 받고 17살에 전도사가 되고 28살에 목사가 되고 70에 은퇴를 하고 지금 약 20년 동안 가깝게 지금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왔다가 가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늙어야 하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약 20년 동안 대학에서 교재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복지관에서 노인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노인에 관한 문제를 오늘날까지 다스리고 있다가 이 팬데믹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여기 묶여 있으면서 우리 시니어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체육관에 나갔더니 체육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임현찬 집사님이라고 한 3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인데 이원상 목사님은 가장 친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 이 임현찬 집사님이 날 보고 보니까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좋은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임현찬 집사님 나를 자꾸 가까이 하시면서 중앙교회를 한번 나가보자고 이원상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나 뵈라고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와서 만나 뵙더니 너무나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임현찬 집사님이 가끔 당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커피 타임도 하면서 한국에서 살았던 이야기, 오늘까지 살아온 이야기, 중앙교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정착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들도 우리 중앙교회에 뿌리를 박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시는 귀한 말씀 뭡니까? 사람을 끄는 힘은, 줄은 사랑의 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지으신 그 목적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중앙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라고,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